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바로 갤럭시 Z 플립 3! 이거 우와, 떨린다. 갤럭시 Z 플립 3 5G. 자, 이거 이제 한번 열어봅시다. 더더더더더 오픈! 자자자 오! 이걸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오! 나왔다! 오! 크림입니다. 와우. 핸드폰 조심해서 여기 놔두고, 그거 말고 또 뭐 없나? 잠시만! 여기 유심칩 뽑을 때 쓰는 찌르는 거 있고, 여기 설명서 아주 얇은 거 하나 있고, 충전하는 거 USC 단자 이거 하나가 끝이네. 생각보다 뭐 주는 게 없네. 어쨌든 오! 이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쁘다. 실물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잖아요. 제가 전에 1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짜자잔. 이게 1이고 이게 3예요. 이렇게 크기를 보면은 3가 약간 더 여기가 좁아. 대신에 이렇게 눕혀서 보면은 약간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앞면을 보면은 이때는 화면이 아주 작죠. 요만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엄청 커져가지고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럼 이제 비닐을 뜯어보자. 이 느낌 이거 이게 또 짜릿하지. 여기서 이제 이 필름을 쫙 벗겨서 이야 저저저저 오 이거 한번 접어보자 이제. 오 그리고 이게 펼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뻑뻑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짜자자자 오 그럼 이제 작동을 시켜봅시다. 지금 처음 작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 전원 버튼 꾹 누르고 있자. 오 켜졌다. 기다리는 동안 보니까 여기 옆에 이런데 비닐이 붙어있어요. 비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 비닐도 다 제거하고, 자, 그 사이 화면이 켜졌는데 한번 시작해봅시다. 시작! 자 일반적인 이 화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디어 설정이 다 됐습니다. 짜자잔. 그리고 확실히 여기 화면이 이렇게 이제 다 나오니까 이게 좋아요. 약간 이거 느낌이 갤럭시 워치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설정 같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핸드폰 안 펼치고 알람이 뜬다거나 이메일이 온다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서 체크하면 되는 것 같아서 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Z 플립 1 쓸 때 제가 이제 말한 거긴 한데 이게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제가 전에 쓰던 아이폰 미니 이거는 이제 주머니에 넣으면 이렇게 블록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이거는 주머니에 넣으면 사라져. 없어. 그리고 와이셔츠 입었을 때는 여기 안주머니에 넣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갤럭시 Z1 이거 같은 경우는 방수 안 돼요. 근데 Z 플립 3 이거는 접히는 폰이면서 방수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인하러 가봅시다. 빰빰빰빰 화장실! 지금부터 입술을 시작한다. 끝나! 하나, 둘, 셋! 우와! 물에 들어가서 잠시만 이거 지금 사자마자 고장나면 나 써야 된단 말이야. 이거 자 봅시다. 작동 잘 되는. 오! 잘 되는데? 지금 물 속에 계속 넣고 작동을 해보자. 아 이게 물 속에서는 하면 터치가 안 돼요. 물 속에서는 아무리 눌러도 안 움직이고 옆에 물리 버튼만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물 밖에 꺼내서 한번 흔들어주고 핸드폰 보고 사진 한번 찍어보자. 하나 둘 셋 찰칵 잘 된다. 와. 그러면 타이머를 해놓고 물속에서도 촬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5초 타이머 자 녹화합니다. 4 3 2 1 찰칵 찍었어. 자 가요. 어떻게 나왔을까. 오 잠시만 아주 잘생겼습니다. 와 이게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접히는데 이게 물속에서 방수가 되는 게 와 기술력이 진짜 대박이다. 일단 방수 테스트 토가 이게 좋은 게 만신욕하면서 유튜브도 볼 수 있지. 와 이거 좋은데? 아 좋네. 자 방수 테스트 통과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핸드폰이 접히는 부분이 약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갤럭시 폴더 20만 번을 접는 도전을 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리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Z 플립 1인데 전에 쓰던 건데 여기 접히는 부분 있잖아. 여기 액정 나간 거 보이죠? 여기랑 여기 이게 어떻게 부서졌냐면
접어놓고 제가 저런 소파나 침대에 이렇게 잘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불 위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화면 픽셀이 나갔어. 아무래도 이게 접혀진 상태로 큰 충격을 받으면 이쪽 부위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살 때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케이스 없이 쓰다가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만 들어가도 Z 플립 3 케이스라든지 링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진짜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케이스를 한 개 사왔습니다. 이게 좀 신기해. 링이 이렇게 달려있는 케이스인데 그거 한번 씌워보자. 짜자잔! 이게 이 링이 있어서 이게 좋아. 딱 한 손에 딱 꽂고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은 누가 훔쳐가려고 해도 아니야 안 돼. 혹시라도 이 폰을 산다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케이스는 진짜 2번, 3번, 100번 꼭 끼우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안 씌우고 다니다가 이렇게 화면이 픽셀이 나갈 수가 있다. 어디에도 깨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핸드폰 안 깨고 진짜 조심조심해서 케이스도 잘 씌우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케이스를 계속 씌우고 사용하니까 이거 일자 이게 안 보이니까 좀 아쉬워요. 나중에는 투명 케이스를 쓰고 여기에는 이제 스티커라던가 사진 같은 거를 넣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삼성페이가 카드 여러 장이 등록이 다 되고 화면 안 펼치고 그냥 이대로 여기에 이제 삼성페이를 꺼내서 이렇게 다 결제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갑도 이제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컴퓨터 역할, 지갑 역할, TV 역할, 다양한 역할을 전부 다 이제 이거 하나가 다 해낼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카메라 역할을 이게 다 합니다. 이제 액션캠 필요 없어요. 이게 대박이게 이렇게 펼쳐서 카메라 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브이로그를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놔두고 안녕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전면 카메라는 광각 렌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영상에 얼굴이 가득 차. 멀리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여기 광각 렌즈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어차피 화면이 크게 이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옆에 이걸로 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전에 이제 허팝이 갤럭시 폴드도 사고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아저씨 아니면 얼리 어답터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갤럭시 Z 플립 3 이거는 옛날에 아이폰이 처음 발매됐을 때 우와 그러면서 대중적으로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게 쫙 퍼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이번에 이게 좀 묻어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짜잔. 제가 며칠 동안 Z 플립 3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숙지했거든요. 이제부터 사용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거기서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게 몇 가지 있다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터치 두 번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짜자잔. 지하에 움직이는 사진을 자기가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전원 버튼을 두 번 클릭하면 짜자잔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여기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확대 축소도 가능해요. 자 더블 클릭해서 녹화. 여기 액정 화면은 웬만한 액션 카메라들보다 디스플레이가 더 좋아요. 선명해.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클릭하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이 버튼 보이죠? 요거 이거를 딱 클릭하면 여기서도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도 화면이 나와. 이제 녹화를 딱 누르면 오 녹화가 되는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 그래서 이거를 접어놓고도 찍을 수 있고 특히나 화면 전환까지 녹화 중에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미니는 이게 안 되던데 왜 그렇지? 그리고 또 좋은 게 화면이 여기 접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접히는 선을 따라서 위아래 창을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짜자잔 이렇게 위에는 사진창 띄워놓고 밑에는 유튜브 보는 거야. 그 외 성능이나 이런 거는 플립 1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라지고 게임하기도 더 좋아졌고 근데 다 떠나서 디자인이 솔직히 이것보다 얘 더 이쁘잖아. 이쁘고 열리고 영상 찍기 사진 찍기 너무 접히니까 좋고 방수도 되고 다 가졌어. 아이폰 굿바이. 그래서 이제는 Z 플립 3를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숴먹지 않고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